염색하고 있습니다. 완전 검은색인가요, 그러면? 어떤? 완전 검은색은 아니고, 네. 검은색에 가까운. 그러면 예약에 체질이 예약돼 있으면, 그거는 일상이 오신다. 몰랐네, 아시는 분이 있을지. 영상 체질이시나 봐요. 네. 저 유튜브 한번 보려고요. 언제 시작하시죠? 지금 데뷔하신 거 배워야겠어. 고객님한테 배워야죠. 그럼 구독하셨나요? 응, 오늘 영상 올라와요. 새로운 거 하나. 아, 진짜요? 네. 요즘 한 2주 동안 못 올렸는데. 맞아요. 꼭 봐주세요. 검은색으로 염색 중입니다. 얼굴이 부쩍 띵띵거려요. 지금은 열 처리를 하는 중입니다. 이마에 뾰를 지고 끝이 붙이는 거예요. 머리 감고 나왔어요. 머리가 아주 까매졌네요. 자, 이제 아마 커트를 하고 파마도 할 것 같습니다. 앞머리도 펌하는데 안 했었잖아요. 저번에 안 했었죠. 엄청 많이 풀렸더라고요. 아, 진짜? 네. 할 수 있으면 오늘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아, 이번 주에 개강을 했거든요. 뭐 했다? 아, 맞아. 개강했는데, 아니, 머리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인사 한번 해주세요, 선 안녕하세요. 뿌연보원장입니다. 뿌연보원장이에요. 여기 부분이 떠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나온 분도 어떤 하나도 오지 못하게 되었어요. 직원분이 실수로 염색을 먼저 하는 바람에. 그래서 오늘은 깔끔하게 커트 받고 돌아갈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결국요. 파마를 못합니다. 염색만 했고요. 커트만 했는데 근데 지금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남자 머리 하는 영상을 올려달라고 했었는데 만약에 제가 오늘 파마를 했으면 못 찍거든요. 그러고 파마를 하면은 안 해도 머리가 이쁘게 되니까 못 찍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영상을 찍으라고 오늘 파마를 못하게 하신 것 같아요. 딱 염색하고 이쁘게 커트만 했으니까요. 내일 중으로 머리를 이쁘게 하는 내린머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보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네, 끝났고요. 모자 벗고 갈게요. 저는 머리를 다 했고요. 예상과 다르게 파마를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깔끔해졌죠. 사실 영상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원래 계획했던 파마를 하나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운펌도 못했고 파마도 하나도 하지 못해가지고 원래 생각한 것과 좀 다르게 시나리오가 진행됐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오늘 파마를 못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동맹이 여러분들에게 제 머리 하는 스타일링 영상을 찍으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에게 조만간 머리 스타일링하는, 이쁘게 머리 스타일링하는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오늘 영상도 끝나요, 머리가. 그쵸? 이쁘죠, 그래도? 아주 까맣게 나온 느낌이에요. 오늘 영상도 진짜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파마하지 못해서 너무 슬프지만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하는 진행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